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톤도에서 사진을 찍으시는 남형주님과 기장에서 사진을 찍으시는 박성진님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사진을 보면서 오늘 공부할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오늘 좀 탈곡을 당하더라도 너무 마음 섭섭해하지 마시고 사진이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셔서 저의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보시는 분들도 좋은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얘기를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필리핀의 톤도라는 곳의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을 찍은 사진입니다. 베개는 십자가가 보이고 거기서 널브러져 자고 있는 친구와 뭐 밥을 하고 있는 사람, 거기 지나가는 아이 이렇게 보이죠.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분의 사진을 어떤 사진 한 대여섯 장을 또 뺐어요. 처음에 보시는 사진들은 좀 좋은 사진일 것이고 또 두 번째 다시 제가 열어서 보여주는 사진은 아마 좀 밋밋한 사진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상호 비교해 보시면서 또 촬영하신 당사자도 비교를 해 보시면서 사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이 사진은 아이들이 빨가벗고 노는 것도 노는 것이지만 이 가난한 마을의 풍경이 찍혀 있어서 거의 막 가슴은 아프지만 사실상 쓰레기통에 살고 있는 느낌이죠. 집들은 거의 합판으로 지어서 학고방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옛날에 일본 말인데 학고하는 게 상자라는 뜻이고요. 상자방이라는 뜻이죠. 뭐 그런 데서 판잣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주인은 사실은 쓰레기를 제대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쓰레기통처럼 된 곳에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가난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우리도 사실 얼마 전에 저랬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사실상의 꼴이 저랬습니다. 한 4, 50년 사이에 엄청난 불을 이루었죠. 정말 세계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뭐 경제로 따지면 뭐 10번째, 11번째, 뭐 12번째 이런 쪽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89년도에 유럽을 날아가서 89년도면 꽤 오래됐죠. 89년도 유럽을 날아갔을 때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으면 그럼 한 맞춰봐라 이러면 재패니스? 아니 그러면 차이니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베트남? 너 한국이란 말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한국이란 말이. 네. 근데 요 근래는 어떻습니까? 유럽에 날아가면 공항에서부터 한국말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뭡니까? 면세점에서 한국말로 응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좋아졌다는 거죠. 훌륭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 온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 그죠? 위정자들만 좀 잘하면 되는데, 그런 나라가 된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필리핀을 보면서, 필리핀은 이전에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충단 공원에 있는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이 지어준 겁니다. 한 사람의 위정자, 그 위정자들의 행태에 따라서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도 벽에 기대어 앉아서 무언가를 챙기고 있는 여행자일까요? 거지일까요? 그죠? 예, 참 일하고 있는 사람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들은 일을 하고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이 나라를 야무지게 이끌어가는 국민들의 힘이죠. 필리핀도 그런 점에서 얼른 회복을 해서 좀 더 좋은 나라, 이전에 잘 살았던 나라, 그런 나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 이거 보십시오.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남자입니까? 하나는 여자, 오빠랑 여동생일까요? 웃는 모습이 정말 맑고 참 보기 좋아요, 그죠? 저런 것은 저런 젊은 아이들의 어린 아이들의 미소가 그대로 필리핀의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아이들의 웃음이 이제 살아가면서 찢은 얼굴로 바뀌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죠? 우리나라에도 어린아이들이 웃다가 나이가 들면서 찢은 얼굴로 바뀌고 이러면 좀 안 좋잖아요. 그리고 또 어른이 되어서 또 식견이 들었을 때 그 어떤 국가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의논 때문에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게 원리 저거의 원리 이래서 국면이 분열되는 것도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서로서로를 좀 이해하고 또 서로서로를 보다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는 것 이런 게 참 바람직하죠. 이 아이들의 웃음이 계속 이어져서 필리핀의 미래가 밝기를 바라봅니다. 아 이거 나이든 한 청년이다 그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전거에 붙여둔 리어카 뭐 이런 건가요? 그죠? 생활은 고달파도 웃음을 잃지 않는 필리핀 사람들. 자 그러나 가슴은 아프다. 그죠? 네. 이것도 역시 리어카를 고치고 있는 광경이네요. 아이고 요 꼬맹이 보세요. 너무너무 귀엽다 그죠? 역시 아이들은 언제 봐도 어느 나라 아이들이고 어느 나라 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디 세상에 어디를 가더나 아이들은 정말 이쁘고 천사 같은 느낌이 들죠. 아이들에게는 참 이 뭐라고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확실한 미래, 행복이 가득한 미래 그런 걸 만드는 것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국민들의 몫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몫인데 그것이 어떤 정책이나 어떤 그 지도자의 생각에 따라서 이제 그게 바뀌잖아요. 그런 것이 긍정적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보다 행복을 향해 가는 그런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그죠? 그건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세계 경제에 뭐 10위권을 달린다 그래서 내일이 항상 옳거나 내일이 항상 행복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지 결정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도 하루하루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결정을 통해서 미래가 보다 확실하고 행복을 향해 가는 미래 시간을 우리들이 만들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줘야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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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꼬맹이 너무 귀엽네요. 꼬맹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동네 아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죠? 예. 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나 또 신분 상승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아예 사라진 국가 사라지게 만드는 뭐 국민을 평준화한다든지 뭐 또 똑같이 가난해진다든지 예. 똑같이 부자가 돼도 뭐 할 판에 똑같이 가난해져서 뭐 이런 국가는 바람직하지 않죠. 예. 애들 보고 있으면 이 아이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제가 오래전에 KBS, EBS에서 방송을 했는데요. 볼리비아에 갔었어요. 볼리비아 가가지고 산토스라고 하는 이제 어린 아이, 국민학교를 다니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의 사진을 찍어준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 아이가 만 12세 살 됐으면 지금 한 20세 청년이 되어 있겠죠. 그 가난한 아이의 사진을 찍어주면서 제가 느낌이 언제라도 이 아이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분 때문에 사진을 찍어주고 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실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죠.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도 정세가 아주 불안하니까 역시 정치가 안정되고 뭐 이런 나라들이 살만한 나라죠. 예? 이 아이를 보면서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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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봐라, 여러분들. 물놀이 하는 거. 어느 나라. 아니, 저거는요, 물이 깨끗한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 촬영을 갔을 때,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있는데, 무슨 나무를 세워놓은 거예요. 이제 골목에다 나무를, 금을 그어놨어요. 그게 여름만 되면 홍수가 져서, 그까지 물이 차는 겁니다. 우리 키보다 높이 차요. 마을에. 그 1층 집 같은 거는 완전히 물이 차는 거죠. 그런 곳에서 살고 홍수를 어떻게 막을 만한 방도가 없는지 이제 그런 현상을 제가 보고 왔고요. 거기 이제 도랑이 흐르는데 도랑이 완전히 그냥 쓰레기 물이에요. 거기서 아이들이 수영을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로서는 그 뭐 상상하기 어렵다. 그 물에 들어가기도 발도 담그기 싫어요. 그죠? 거기서 쌀 씻고 밥하고 에? 거기서 용변 보고 그런 물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사진을 찍고 거기서 뭐 타잔놀이 한 아이들의 그 사진을 찍으면서 야, 참 우리가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연지에 살았는데 부산에 그때 럭키라고 지금 같으면 이제 럭키이고 럭키 LG죠. 럭키 같으면 L이니까 LG L인다 그죠? 럭키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LG 그룹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거기서 나오는 하수 그 공장 폐수 밑에서 물을 맞으면서 아이우에 와이우에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같으면 뭐 어른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외국에 아직 동남아나 가난한 나라에는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그런 어두운 길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는 그런 길을 가면 안 되죠. 필리핀의 사진을 보면서 과거의 것들이 많이 회상이 되네요. 아마 이거는 컴퓨터 하는 뭐라 그럽니까? PC방일 것 같습니다. PC방 보니까 나무로 짰다 그죠? 우리는 얼마나 깨끗합니까? PC방이 거의 호텔 수준이죠. 거기 보면 이런 모습이 나네요. 제가 나우루라고 하는 적도 밑에 있는 작은 섬나라에 갔어요. 섬이 크기가 남북으로 6km, 동서로 4km. 그 나라예요. 하나의 나라. 그 나라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아이들이 PC방에서 놀고 있는데 그냥 PC가 한 몇 대, 이런 좁은 방에 PC가 몇 대 놓여 있어요. 거기서 아이들이 하나가 누구 하고 있으면 그 뒤에 와 서서 그 PC 하는 걸, PC방 게임 하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뭐 90년대, 2000년대 이후에 탄생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60년대, 70년대를 건너온 저희들에게는 참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아이고, 여기는 노상에서 운동하는 겁니까? 뭐 중국 같으면 뭐 타이치를 하든지 여기는 스트레칭이나 무슨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국민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사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신 사진들은 그중 뭐 나쁘지 않다. 아마 이 정도 실력이면 아마 초보는 넘어섰다. 근데 뭐 그 다음 사진들, 제가 빼던 사진들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하고 놀고 있는 여자아이, 그 가난한 골목길에 서 있는 여자아이, 노동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아직 서 있잖아요. 뭐 노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밋밋하잖아요, 사진들이. 그죠? 컨테이너 앞을 지나가는 아저씨. 저 컨테이너도 어떻게 우리나라 컨테이너는 되게 깨끗한데 필리핀 컨테이너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깨끗한 정도가 형편없네요. 지나가는 가족, 아빠와 아들, 그 다음에 리어카에서 자고 있는 아저씨. 뭐 대비가 되어 있지만 너무 허전하죠, 사진이. 헐빈하다 그럴까요? 허전한 거죠. 가족, 그리고 또 뭐 아주 가난한 가족이 자동차 위에 누워 있습니까? 이것도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죠? 뭔가 고뇌가 드러나야 되는데 고뇌가 드러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앉아있는 정도밖에 안 보인다. 이 청춘 남녀는 뭐예요? 아이가 즐겁게 웃고 있습니다. 막 이런 정도의 사진들을 가지고는 좀 힘들다. 좀 더 들어가야 된다. 그죠? 어차피 톤도를 찍으신다면 좀 더 그 사람들과 융합이 되어서 나와 대상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아픈 고통, 그들의 행복 이런 것을 함께 느끼면서 이게 슈팅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히 뭐 관찰차처럼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는 그런 느낌은 역시 사실 우리한테 감동을 주기는 좀 모자라는 점이 있죠. 다음 분은 박성진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기장에 사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사진을 보냈는데 제목도 없고 뭐 기장에 산다는 거 하나 달랑. 그 나이가 몇 세이신지 한 40세 정도 되셨나 봐요. 자기가 지금 사진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사진을 쭉 몇 분이나 보면서 참 이분은 포트폴리오를 보내긴 하셨는데 저도 기장사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보내긴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잘 찍은 사진을 보낸 건지 잘 찍은 사진을 보낸 것도 아니고 뭔가 조합이 된 사진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포트폴리오를 보내면 크리틱을 받고 싶다 이거예요. 제가 크리틱을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 나무, 논밭이 있는 다섯 번째 사진, 놀이터가 있는 여섯 번째 사진, 그죠? 도로에 사람이 하나 지나가고 있는 건널목의 사진, 여덟 번째입니까? 나무 하나 서 있어요. 새가 한 마리 날아가고 있고, 뭐 셀프 주유소입니까? 그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대체 이분이 무슨 생각으로 저한테 사진을 보냈는지 도저히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심정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당신이 보내보라는 포트폴리오를 보낸다. 근데 포트폴리오가 정말 뭔지 모르겠다. 너 이거 이거 보고 한번 감정해봐.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야, 이거 제가 방송을 80회를 지금 넘게 했어요. 80회를 넘게 했는데, 어느 부분에 보고 그냥 80회 중에 한두 개 정도 보고 거기에서 포트폴리오 보내보라니까 보내신 건지, 아니면 그 중에 뭐 한 10개라도 제대로 보시고 남의 거를 보면서 공부를 좀 하고 보내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목이 있고 작가 노트가 있고 자신의 사진이 제목을 향해서, 그죠? 15장의 사진이 다 따로 놀지 않고 그 모두 제목을 향해서 제목과 관련되어 있는 사진을 보내라. 그게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웃에 사는 기장에 사시는 여기 박성진님이 보낸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는데 차라리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뭐 카카오톡에 들어와서 물어보시든지 이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 참 열정이 있으시긴 한데, 그죠? 열정은 있는데 도대체 뭐가 전달이 안 되는 듯한 느낌. 안타까워요. 예. 박성진 씨는 제가 우리 카카오톡 방, 카카오의 오픈방 있어요. 제가 지금 방송하는 이 방송 밑에 클릭을 하시면 그 제가 오픈방 주소니, 또 유튜브에 관계되는 주소니, 또 뭐 슈퍼챗을 날리는 법, 뭐 후원하는 법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카카오톡방에 들어오셔서 오픈방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오셔가지고 함께 사진 많이 하시는 분들 사진도 좀 보시고 또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선배들한테 물어보셔서 좀 더 훌륭한 사진을 찍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잘 찍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남의 훌륭한 작품을 보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도 없고 뭘 받아들인 거 본 것도 없는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기가 막힌 사진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찍은 사진을, 그것도 아주 좋은 사진을, 그냥 허드레 친구들이 찍은 사진 보시면 안 돼요. 좋은 사진을 수도 없이 보면서 자기가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사진을 보낸다는 것은 공부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훌륭한 작가들의 좋은 작품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